자, 제3과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죠. 자,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 아, 미카서 4장 12절이 요절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그곳에 모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주님이 더 위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죽으려고 그렇게 모이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4장 10절의 뜻입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자, 시온산에서 영원 무궁토로 치리하시는 주 1절부터 7절인데요. 9절을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여기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진다는 건 무슨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렇게 높아버리면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와서 민족들이 오는 거예요. 호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요. 이방인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와서 그분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데 이게 천년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무기를 농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3절까지만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그 시온산에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실체적이고 정치적인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왕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하고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이 문맥이 거의 같아요. 밑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내용이 거의 동일하죠.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같아요 지금요.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보습은 쟁기 비슷한 농기구입니다.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미카서 4장 1절부터 3절하고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은 상호 창조 구절이고요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주님을 왜 찾을 것인지 이가 분명히 나와 있죠. 밑에 그 밑줄 친 부분이요 창이 낫이 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칼을 들어올리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그의 그 일에 앞서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큰 전쟁이 한 번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에 요엘 3장 인용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좀 역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천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와서 한번 나랑 붙어보자 하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바로 이 구절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카사하고 이사야서는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농기구를 쳐서 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냐, 성경이 서로 모순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의 구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달라요. 여기서는 이방인들한테 주님께서 와서 나랑 전쟁하자, 무기 만들어 가져와라 촉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로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내가 거기 앉아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농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주님께 와서 붙어보자 하는 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고, 앉아서 이제 주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무기토 골짜기 아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무기토 골짜기에서 일어나요. 여기는 지금 주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위치가 다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민족들이 올라오면, 이방인들이 올라오면 주님께서 거기에 앉아서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하실 거라고. 달라요. 말을 타고 내려오셔서 막 집합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앉아서 심판하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의 심판 있죠. 양과 염소로 나눠가지고 심판하시는 거.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짓밟아버리는 심판이 있고, 그 뒤에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앉아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들을 일일이 양으로 나누고 염소로 나눠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재림과 관련된 것이죠. 예. 이 전쟁이 끝나면 주님께서 이제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어라. 더 이상 너희들이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미카서 본문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음 문단 볼게요. 마지막 날들은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간단히 표현하면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는 초림이잖아요. 초림. 초림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마지막 날들은 언제죠? 대환란 때. 왜 초림 때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합니까? 초림 때 왕국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거부당했잖아요. 대환란 때 다시 전파하죠. 유대인들에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히 요약하면 이 왕국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에요.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기간이 마지막 날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초림이 재림이 될 수도 있었다. 그거 알잖아요. 예,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날들이었는데 그 왕국을 거부하니까 메시아께서 못 박히시고 중간에 교회 시대가 키워버린 거죠.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휴거되면 다시 이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대환란 마지막 날들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이스라엘이 이제 스테판의 설교를 거부함으로 다니엘의 70제주라 불리는 대환란 기간으로 연계되었다. 스테판의 설교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요.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메시아를 보고 그 뒤로 왕국과 관련해서 계속 설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뒤로 십자가 복음 전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확정된 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베드로가 결정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과도기잖아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왕국과 관련된 메시지가 메시아 부활을 통해서 계속 전파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이제 스테판의 설교 때였었는데 스테판의 설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셋째 하늘에 서 계셨죠? 기억나세요? 네. 왜 서 계세요? 유대인들이 스테판의 설교 듣고 받아들이면 내려오려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왕국 가져오시려고 거부해버리고 스테판 죽여버렸죠. 그래서 왕국은 결국 오지 못하고 이제 과도기가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가고 이 왕국은 대환란 때 다시 그 왕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다니엘의 70제주라 불리는 대환란 기간으로 이 마지막 날들이 연기가 됐습니다. 자, 대환란 기간이 되면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돼요. 우리 마태복음 국가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왕국복음이에요. 대환란 때 전파될 왕국복음.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고요. 이 말씀은 어떤 시기를 겨냥하신 거라면 겨냥하면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왕국 복음은 초림 때 거부당했기 때문에 대환란 때 다시 전파됩니다. 초림 때 왕국 복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왕국을 가져오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부했잖아요. 대환란 때 이제 왕국 복음을 다시 전파하는데 그때는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끝까지 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왕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생겨요. 시기에 따라서. 자, 그 아래 내용은요. 제가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민족들은 배우려고 천년왕국 성전 안에 계신 주님께 올 것이고 민족들이 지켜야 할 절개에 관해서도 가르치신데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은 이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하거든요. 예, 안 지키러 오면 비를 안 주시죠. 그 민족에게는 어떤 절개를 지켜야 하는가 그것도 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 불리는 천년왕국 성전에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됩니다. 4절에 그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통치가요, 이 천년왕국의 주님의 통치를 예표하는데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나무 아래 앉는다는 거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통치 열왕기상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교재에는 한 구절이 안 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이 모두 왕국들을 다스렸다 돼 있고요. 강에서부터 이집트 경계까지 큰강 유프라테스 강부터 나일강까지 이집트
경계까지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25절 볼까요? 25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똑같죠? 전쟁에 대한 위험 없이요. 위험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 나무 밑에서 안식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는 청룡왕국 통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25절 꼭 기억하세요. 25절하고 미카서 4장 4절. 이러한 유대인들의 안식은요,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행할 것이라. 영원 무궁토록, 영원 세계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와서 주님께 말씀을 배우는데요,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되겠어요. 내용이 급전환돼 천년을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은 사탄이거든요.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러 왔다가요, 천년왕국 끝에 사탄에게 붙어요. 민족들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있을 최후의 반역과 관련된 예언인 거예요. 계시록 20장 8, 9절에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잠시 풀려나죠. 그때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민족들이 사탄에게 붙어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옵니다. 최후의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결국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신에게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주님의 통치를 받는데 이 쇠막대기를 들고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참다가 사탄이 풀려나니까 미혹돼가지고 다 마귀한테 붙어버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족들이 결국 마귀한테 가서 붙어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재림 때 주님께서는 6절 보겠습니다. 6절 먼저 읽어볼게요. 미카서 4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전은 민족을 모으며 또 쫓겨난 민족과 내가 고난을 주었던 민족을 모을 것이요. 흩어졌다가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이 선지서들에서 남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는 환란성도 아니니까. 그렇죠? 예.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났던 민족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주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리라.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지어서 주님께 징계받아 쫓겨난 민족, 전은 민족, 쫓겨난 민족, 주님께서 고난을 주었던 민족인데 그들을 다시 모으실 거라, 회복시킬 거라 그런 뜻이죠. 이 내용은요, 아래 그 스파냐 3장 19절 20절에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보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전은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했다, 뭐 고난을 당했다 그런 유사한 내용이 되겠죠.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 너희로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사로잡힌 자, 이것도 이제 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복을 말합니다.
예, 대환란 끝에 이제 이들을 회복시키시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치리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치리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31절 33절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이미 예고된 것이에요.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으니까요. 왕이잖아요.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안을 천년 동안만 통치해요. 영원히 통치해요. 영원히 통치하죠. 장차 재림하셔가지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주님의 그 천년 왕국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왕국이에요. 앞으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영원 세계에서도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온의 딸에게 오는 첫 번째 통치권인데요. 첫 번째 통치권 8절에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내용하고 거부당하는 내용 두 개가 함께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오, 너 양떼의 막누야, 시온의 딸의 요새야. 첫 번째 통치권이 내게로 오리니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로 오리라. 자, 이건 이제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제 어찌하여 네가 크게 부르짖느냐? 네 안에 왕이 없느냐? 너의 의논자가 죽었느냐? 이는 진통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너를 붙들었음이라. 오, 시온에 따라 진통하는 여인처럼 괴로워하며 수고하여 나오라.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갈 것이며 네가 바빌론에까지 가리니. 이게 이제 거부당해서 흩어지는 거죠. 네, 쫓겨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요,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또 이 부분부터는 또 회복이에요. 거기서 주께서 내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너를 구속하시리라. 회복, 거부, 구속, 이게 막 겹쳐 있습니다. 중복돼서 막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구약 신약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8, 9, 10절 총 3절인데요, 이것도 나누면은요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의 원칙을 벗어나면 성격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거부되고 회복되는 거 이중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언급하니까 그들이 말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지? 왜 또 영광을 받나? 같이 연이어서 나오니까요. 네, 헷갈려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다가올 영광. 고난은 초림이고 다가올 영광.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고 싶어서 탐구했던 거죠. 이런 기술법이 성경에는 여러 구절에서 나와요. 초림 때 회당에서 읽다가 중단하신 이사야 61장 2절도 서로 다른 시기를 동시에 언급해요. 누가 보면 찾지 않을 게 시간관계상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여기서 끊으신 거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한다. 이게 초림입니다. 초림이고요. 그 뒤에 이제 복수의 날 선포한다.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건 재림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무엇으로 나누어졌냐면 콤마로 나뉘어있어요. 콤마. 성경은 콤마 사가지고 2000년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돼있으니 초림과 재림이 콤마 하나로 딱 붙어있으니 선지자들이 이걸 예언해놓고 알겠습니까? 몰라요. 자, 이게 주의 기뻐 받으신 일을 선포하고까지만 읽으시고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성경이 오늘날 주님 초림 때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까지는 초림이다. 이걸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 이하 내용은 재림을 가리키죠. 자, 첫 번째 통치권 이게 뭐냐? 뭐 두 번째 통치권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최고의 지배권으로 보면 돼요. 첫 번째 통치권은 별다른 설명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로 온다고 8절에서 말씀했거든요. 왕국이 유대인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들이 머리가 되죠. 최고 지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최고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통치권. 예. 둘째 다니고 첫 번째 통치권을 소유할 민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어째 네가 크게 부르짖느냐 이 내용인데요. 진통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너를 붙들었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진통하는 여인처럼 괴로워하며 수고하여 나으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겪을 대환란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렇게 여인의 산곡의 고통에 주님께서 빗들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가볼게요. 이사야 66장 7절인데요.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이런 말씀 있죠. 대환란 때 이제 산의 아이가 태어나서 산의 아이가 이제 출현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복잡하니까 이건 설명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8절에도 보면은 누가 그런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런 일을 보았으리요, 땅에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를 낳았도다. 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환란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0장 6절 볼게요. 예레미야 30장 6절.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마치 남자들이 여자가 아기 낳는 고통 같은 고통을 느낀다. 이게 대환란 때 느낄 고통이라는 거죠. 예. 대환란과 산고 진통을 연결시키고 있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가볼까요? 계시록 12장. 지금 뭐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넓게 보자는 거예요. 대환란은 산고에 비유된다. 계시록 12장 1절 볼게요. 1,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이스라엘이죠,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쓰셨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이것도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과 관련된 진리인데요. 참고하시고. 자, 이런 성경에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우리 교재 와서요. 네, 그때 이스라엘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신비의 큰 바빌론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는데, 그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4장 10절.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갈 것이며 네가 바벨론에까지 가리니 거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주께서 내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너를 구속하시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관련 구절이요, 스가랴 14장 1절부터 3절인데 인용했으니까 보십시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민족들을 모으는 분이 누구세요? 내가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을요.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잡혀가죠?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성읍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때 일어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끝나면 비로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면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요.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유대인들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도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원이어서 동시에 그들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실 거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제 물리적인 왕국으로 들어가서 정치적인 구원도 받는 거죠. 자, 마지막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입니다.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두드리라. 이는 내가 내 불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녹같이 할 것이니 너는 많은 사람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또 내가 그들의 노획물을 바치며 노획물을 주께 바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라. 민족들은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시고요. 시온의 딸은 아주 큰 권세를 갖죠. 심판의 권세. 그들을 산산조각 낸다고 그랬어요. 또 노획물이 또 재물이 주님께 바쳐진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이 민족들이 모이는 건 계시록 16장에 나오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가지고 온 땅으로 가서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의 날을 위해서 그 왕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모으는데 그 모으는 일에 위에 맨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으도록 만드시는 거죠. 자, 2역에 기병대죠. 9장 계시록 9장 16절에 모이면 아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민족 유대인들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시온으로 쳐들어가자. 그것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는 거는 가서 시온을 공격해서 점령하자인데 최근에 그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요.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인들에게요. 밑에 있죠. 가자 지구를 멀리서 보는 사람은 안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쪽의 전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가서 보자는 거죠. 정복하자는 거죠. 가서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가자 지구를 안에서 보게 될 것이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 설명드렸습니다. 밑에 그 스파냐 3장 8절 인용되는데요. 예, 주님이 모으신다는 게 또 나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주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에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민족들을 모으는데 누구를 쓰시냐면 적그리스도를 쓰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들어 쓰셔가지고 민족들을 아마겟돈을 모아서 한 번에 밟아버리시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는 독보리를 단으로 묶는 것으로서 비유하시고요. 여기 미카서 4장 12절에서는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신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으는 거 왜죠? 불태우려 하는 거예요. 불태우려. 자, 이 지상 재림 때 있을 일을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려고 오시는 건 지상재림 때죠. 이건 공중재림 아니에요.
공중재림 때는 지상의 인간들을 불길 가운데 버려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건 지상재림 때인데요. 바울이 안하겼던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치실 거란 말씀을 믿지 않죠.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환란과 재림과 관련하여 계획하신 일들은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가 됐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스라엘은 결국 유엔과 전투에 승리하는데요. 그때 유대인의 왕 곧 온 땅의 주께서는 분개 가운데 땅을 활보하시고 분노 가운데 이방을 밟으십니다. 하박국하고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적들은 유대인들의 발밑에 재가 되는데요. 아까 뭐라고 되었냐면은 너는 많은 사람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했어요. 13절에서 미카서 4장 13절 너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을 쳐서 산산조각 낸다고 그래요. 말라키에서는요 뭐라고 되었냐면 4장 3절에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악인들을 짓밟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의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은 여호수아 때의 탈취물처럼요. 여리코성 쳤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재물은 주의 복으로 모아드립니다.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주받은 물건 만지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 외에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거는요.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9절하고 여덟 24절 쓰죠. 24절. 네, 실제로 모아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데 옆에다 구절 좀 쓰시겠어요? 스카랴 14장 14절 하고요. 스카랴 14장 14절. 그다음에 이사야 23장 18절. 이 구절도요.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게 재물을 모읍니다.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그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되는 거죠. 이방의 재물을 모아서 주님의 복으로 가져오는 금연, 금연도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초림 이 일은요. 왜 이게 노획물을 주님께서 취하시는 건 전쟁이니까요. 전쟁에는 탈취물이라는 게 있어요. 적의 것을 내가 뭐 요즘 뭐 저녁 나면 손목시계 떼가죠. 예? 뭐 초주머니에 귀중품에서 다 빼가잖아요. 이게 노획물 아닙니까.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가져가시는데 이거는 초림 때 당하신 고난에 대한 대가로 누리시게 될 다가올 영광이에요. 이 사야서 53장 12절은요. 재림과 초림이 함께 언급되어 이래서 사자들이 어려워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전쟁이 보이십니까? 탈취물을 나눈다. 탈취물. 전쟁이에요. 재림이죠. 이 사야 53장에는 초림 때 고난당하신 메시아 재림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왜 이렇게 탈취물을 가지시는가?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음이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초림 때 고난에 대한 대가로요. 재림 때 이렇게 탈취물을 취하시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읽히시죠? 예. 그러니까 재림 때 탈취물을 취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는 다음이라고요. 갈보리 십자가예요. 이해 안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되시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